제 이름은 손승완입니다. 승환이? 네, 승환이. 승환아. 아, 웬디도 오늘 원래 제 영어 이름이에요. 왜요? 저는 캐나다에서 친구랑 같이 캐나다 글로벌 오디션을 보고, 저도 처음에는 바로 연습생 된 건 아니고, 네네. 와서 연습생 이제 평가를 거치고 이제 네, 연습생이 됐습니다. 네, 저는 김건모 선배님의 서울의 달을. 아하. 네, 저도 다양하게 불렀는데 그게 첫 곡이었어요. 아 진짜? 네. 아주 걸쭉하게 불렀을 것 같은데. 네, 걸쭉하게 불러서 깜짝 놀랐었죠. 나는 준비 기간이 짧아서 준비 기간이 조금 짧았어서 그게 좀 힘들었다. 네, 이 곡은 저 은디가 연습생 때 자주 듣고 불렀던 노래인데요. 일단 옆에 멤버들이 연습 생활을 저보다 오래 했던 멤버들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따라가는 실력적으로 많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노래던 춤이던 춤을 제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. 아 그래요? 네, 춤 같은 것도 힘들었고 노래도 제가 흉성을 되게 많이 썼었고 또 제가 소울이나 R&B를 너무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런 허스키한 목소리 자체도 너무 저희 이제 많이 고쳤어야 하는 부분이었었거든요. 그리고 흉성을 너무 많이 썼었어서 목을 다치지 않는 선에 앉는 방법을 배웠어야 했었고. 네, 제가 그 목에 그 성대결절로 인해 가지고 연습생 때 그래가지고 그때 수술을 권하셨었는데 못해가지고 대신 주사를 맞았었거든요. 그래서 좀 며칠 동안 노래를 못했어. 목이 안 나와서 아팠었는데 근데 맞는 건 괜찮았어요. 느낌 없어서. 근데 뭔가 노래를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달 정도 쉬어야 된다고. 근데 노래를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. 그래서 그냥 노래를 너무나 노래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노래를 못하니까 그게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. 그래서 뭔가 목도 아프고 그냥 마음의 상태 처가 그냥 저한테 너무 컸었죠. 그럼 내가 좋아했던 노래 내가 이제 평생 못하는 건가 막 이러면서. Who you are? I listen to the song itself, training, and lyrics it goes. 너 자신을 잃지 마라. 그 어떤 누가 너에게 뭐라 하더라도 너 자신을 잃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라 이런 뜻을 가진 가사. 연습생을 하면서 또 지금까지도 이 노래를 계속 불러요. Every time I listen to this song, I just get touched so much, and I get the energy to start back again. Happiness! 안녕하세요, 레드벨벳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팀의 레드벨벳의 분위기 메이커. 시원한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웬디라고 해요.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. 노래하는 순간만큼은 제 모든 걸 다 표현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. I'll be here no matter what. I'll be here forever for you guys. So whenever you need me, please find me. I'll be here with you guys. Always beside you. 제 노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